주요 6개 은행이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 등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.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합니다. 또 6개 은행은 취약 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